당시 청나라 수도 연경은 서양 문물이 대거 유입되고 있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천주교 신부들이었다. 천주당에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예술품들이 전시되면서 연경을 찾은 조선 사람들의 큰 이목을 끌었다. 그중 서양화법으로 그려진 천주당 성화는 단연 볼거리로 사신들을 통해 정조에게도 알려졌다. 정조는 자기가 총애하고 키워냈던 자기 취향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바로 키워냈던 최고의 측근 궁중화가였던 김홍도와 이명기한테 그것을 그릴 계획을 세워놓고 사두세자의 산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이 두 사람을 북경에 보내서 북경의 천주당에 있는 성화를 보고 오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주사의 후불탱은 바로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키는 불교 성화이기 때문에 북경에 있는 천주당 기독교 성화의 버금가는 우리 나름대로의 불교 성화를 그리기 위해서 정조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특별히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조선에도 새로운 화풍의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서양 화법이 들어간 책거리 그림이었다. 기록에는 서양 화법을 구사한 책거리 그림을 김홍도가 잘 그렸다고 전한다. 정조의 오랜 준비, 그에 따라 김홍도가 익힌 서양 화법, 이 모두가 총망라대 탄생한 작품이 바로 용주사 후불탱화인 것이다. 용주사 후불탱화. 사실 이것은 정조의 치밀한 프로젝트 아래 완성된 작품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용주사를 건립한 정조는 이 절에 봉안하게 될 후불탱화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미리 화원을 청나라에 보내서 서양 화법을 익히게 할 정도로 정조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총감독을 김홍도에게 맡겼습니다. 김홍도는 용주사 후불탱화를 그린 이듬해에는 정조의 어진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벼슬직을 하사받는데 충청도 연풍 지역의 현감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도와서 화원으로서는 흔치 않은 높은 직책에 오른 김홍도. 화원이 아닌 행정관료로서의 김홍도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1791년 12월, 김홍도는 충청도 연풍 지역의 현감으로 부임했다. 중인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책인 정육품 벼슬직에 오른 것이다. 김홍도가 현감으로 있었던 연풍 지역은 충청도 괴산군에 속한 작은 산골 마을이다. 연풍 초등학교 자리에 당시 현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헐리고 건물 중 하나인 풍락헌만 남아있다. 당시 이곳은 첩첩산중으로 인구가 적었다. 이 연풍현이 당시에는 지금 연풍면과 수암보면 장현면과 상계면이 합쳐서 연풍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여기는 이제 소백산맥 중앙에 있는 아주 산골이라 아주 가난한 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구 수는 한 1,100호, 인구는 한 3,2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홍도가 연풍 현감으로 부임한 그 해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했다. 이때 김홍도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현청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고 죽을 끓여 나눠 먹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김홍도의 선행은 일석록에 잘 나타나 있다. 김홍도는 나라 곡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굶주린 백성을 살려냈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도 가뭄이 계속되자 김홍도는 조령산 중턱에 있는 상암사라는 절을 찾았다.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자식을 갖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소원도 빌었다. 기도 덕분인지 김홍도는 연풍에 와서 아들을 하나 얻었다. 그의 나이 48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훗날 화원이 된 아들 김양기는 아버지의 시문을 모아 단원 유묵첩을 만든다. 연풍에서도 김홍도는 그림 활동을 활발히 했다. 지역의 선비들과 풍류를 즐기는 한편 인근의 빼어난 풍경을 화폭에 담기도 했다. 연풍에서 가까운 단양 지역의 절경을 그린 그림이 전한다. 단원 절세 보첩에는 단양 지역을 그린 도담 삼봉, 옥순봉 등의 그림이 남아있다. 그런데 부임 3년째 되던 해, 김홍도는 현감 생활에 큰 위기를 맞는다. 충청 미우사 홍대협이 단원 김홍도의 실정에 대해 상소를 올린 것이다. 김홍도는 고을의 수장인 몸으로 즐겨 중매나 행하고 노비와 가축을 상납케 하고 사냥이나 즐겨하여 원망과 비방이 자자합니다. 그때 김홍도를 그 탄핵하는 그 사유라는 것들이 보면은 뭐 사냥을 했다든지 백성들의 중매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 정도로 별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중매를 썼다, 백성들의 중매를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배려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또가 돼가지고 뭐 사냥 한두 번 안 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보면은 일종의 그 편견일 수 있고요. 중인 출신 사또에 대한 사대부의 편견일 수도 있고. 홍대협이 울린 상소로 인해 김홍도는 연풍 현감직에서 파직당하고 의금부로 가서 문초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김홍도에 대한 정조의 믿음은 한결같았다. 의금부에서 잡아오지 못한 죄인을 사면하라.